이거는 만화 코어인데. 나 30개 있던 거 어디 갔지? 여러분들 3차 승급? 아, 여기 있네. 일단 3차 승급은 있고. 돈 30. 선착순 한 명. 벨루스 예별 선착순 한 명. 해마을. 무야지.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건 돈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원. 승급하시지요. 예.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노센세님. 기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서커 블레이드 화이팅. 벨루스의 별. 빨리 구해라 우리 길드. 일단 1차 스킬 버서커 블레이드 블러디. 설마 피흡인이 너? 전하야, 블레이즈랑 디테일이 당연히 달라야지. 씨, 2억 주고 뽑은 건데, 씨. 장난치니? 나와 있진 않네. 맞아볼 사람. 저 맞아볼래요. 해줘. 네, 어디로 갈까? 상윤이, 오케이. 뭐야 이거? 피우고도 아닌데? 일반? 별론데 이거? 뭐지? 가만 있어봐. 디런이잖아. 잠시만 기다려. 전 맞아볼래요. 가만 있어봐. 네. 와. 피 50 달아요. 4타야 이거? 4타야 이거? 아니 한 번 쓰면 4타네? 범익이야 이거? 와봐 둘이. 에타 말고 에타 말고 일쪽 모여봐. 3타입니다. 감사합니다. 360던가 이거? 야 얘들아 360도 해보자. 모여봐. 360도 뒤쪽으로. 360도. 씨발. 개질인다. 와. 아니 근데 쿠비 씨발.
우와 개멋지다. 빨리 입사까지. 아니 아니 이거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승급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사막풀을 캐야 돼? 아니 김성태 빨리 안 가져와? 어? 아니 2차 승급 재료 안 가져와 김성태? 뭐해? 뭐해? 안 가져와. 확정했어. 무기 1강은 아니지. 나 무기 9강이잖아. 근데 9강 적용되는 거 아닐까?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까? 주르콘디움이 필요해? 주르콘디움 내가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나 무장장이잖아. 있어? 얘들아, 얘들아, 뽑았어, 얘들아, 얘들아. 내가 나만 믿으라 했지? 어? 믿고 있었다고요. 뭐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믿고 있었다고요. RPG 들어와봐. RPG 2. 네. 네. 무양진 저희 그거 만들고 가도 됩니까? 2차 승급 재료? 어, 만들고 와, 만들고 와. 네, 알겠습니다. RPG 몇 개 갈까요? 빙빙아, 그 사막불 좀 던져줄래? 나 없는디. 나 사막불 하나 있어. 나 사막불 하나 있어. 아, 그 제가 RPG에서 받아가는 리콘 전달드리겠습니다. 때려주십쇼. 아 여기서 못 때려 못 때려. 잠깐 기다려봐. 여기 로사 일로. 봉광. 와. 씨. 와 봉광 납셨다. 와 뜰 때 개소름도 났네. 와. 봉광을 뵙습니다. 리콘 여기 넣어놨는데. 와 미쳤다. 와 레전드. 잠시만. 근데 심지어 큰 마음 상자 존나 많이 나왔습니다. 로켓팀에서 뜨셨어요 무야제 큰 몰라 아니 그냥 계속 하다가 갑자기 빨간색깔 뜨길래 아니 나 진짜 씨발 소름 돋아가지고 아니 말이 안 나오던데 아니 진짜로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와 나이차 나이차 진짜 너무 좋다 아니 뭐야 이거 뭐...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름이 안 보이지? 그거 제작하면 괜찮아지더라 해야지 파티하고 싶습니다 어! 만들었어? 어? 들어갔다 와 이거는 와 심지어 내일 4차 던전이 나온다 다 뒤졌다 씨발 와 우왕 쩐당 와 무야지 힐 드릴래요 잠깐만 이
피읍이 되시는 거예요? 아 피읍은 안 돼. 이거 피읍은 안 돼. 2층 아. 간다? 아 잠시만. 탈 거 타도 되지? 아 타도 돼 지금. 아 제가 만들게요. 아 내가 했어. 내가 만들었어. 어 네 제가 나갈게요. 와 레전드. 아 너희 보고 있었어? 네. 네. 아니 근데 떴을 때 소름 돋지 않았어?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아 빨간색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와. 아. 그, 저 무야지 쪽 형님들이 저한테도 해주셔가지고 약간 재물 느낌으로 했거든요. 재물 성공해서 기분 좋습니다. 아니 큰 마음 상자도 있었어? 예예 예. 진짜? 와 대박이네. 아니 예따야 너도 해봐. 그러니까 했어. 아 했어? 미야지 하실 때 재물로 바쳤어. 와 아니 그 2차 어떻게 됐어? 2차 하고 있어? 저희 지금 잡는 중입니다. 아 그 뭐야 사막불? 아 네. 보스를 보스 잡고 바로 가, 전달드리겠습니다. RPG 이러고 있을게. 비에타 최고. 미쳤다 미쳤다. 와. 아니 4차가 지금 피읍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일단 해봐야겠다 2차 빨리. 23일 날 4차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어? 아 미뤄졌구나. 뭐야지 RPG 2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 돈 있나 어. 우리? 어, 돈 아까 받으셨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면 위 아니야. 밑에 계셔. 나 줘봐. 어, 어차피 가면 되니까. 줘봐, 줘봐. 네, 여기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무야지. 하고 올게. 무야지! 네, 무야지! 자네 뭐 하나? 얼른 들어오지 않고. 아니 스킬을 읽어봐가 아니라 스킬을 읽을 수 없어 없어. 나 때려봐. 나 좀 때려봐 나 좀 때려봐. 나 보여 가만 있어봐. 피읍 되는 중. 이쪽으로 와봐. 피읍은 안 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으면 즉사야? 아니지? 와봐 와봐 와봐. 아 25? 뭐지 이거? 왜 한 방이지? 어? 이타가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끝났어요. 이건 뭐야? 3번.
아, 고개를 좀 들고. 와. 아니 이거 공중 콤보가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와. 아니 나 지금 커니 안 되는 게 나 지금 매크로라 가지고 이거 묶어져 있어. 멋있었어. 이제 풀어야 돼. 매크로 꺼야 돼. 잠시만. 3번이랑 4번이랑 같이 쓰는 건가?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겠는데? 3, 4. 아. 아, 이거 묶어야겠다. 이렇게. 아, 원거리네. 아니 원거리인데? 아니 근데 이거 앞에 이렇게 나가는 장풍인가? 씨발 근데 컨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려워진 것 같은데? 정면 바라보고 쓰면 더 많이 나간다? 아니 야 일단 그 먹은 거 줘봐.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쓰면 아 아, 원거리네. 아니, 원거리네. 그러면은 이게 그거네. 3번으로 하고 4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콤보네 이렇게. 어? 3 432는 아니지. 왜 432가 콤보야? 잠시만. 4 아니지. 왜 432가 콤보야? 4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다 죽는데? 이걸 이제 매크로로 이제 바꾸면 되겠다. 야, 트하라!
야 경훈아 이거 연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와봐. 그냥 그건데 내가 볼 땐 뭔데 말해봐. 거리가 좀 멀리에서 있는 애들은 4-3 이로 죽이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 애, 가까이 있는 애들은 3이 그냥 4번 안 쓰고 때려 뭐야 돼. 일단 3번하고 4번하고 스킬 위치 좀 바꿔봐봐. 그 대수기랑 투척기랑 바뀌었잖아요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아 이해했어. 아 4번으로?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렇게 하면 원래 쓰던 도적이랑 살짝 비슷한 세팅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리고 이게 버스커 블레이드가 스킬쿨이 2초거든요. 이게 도적은 3, 4초인데? 제발 헷갈려.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그 다음에 2차가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니 근데 아니 버스커 블레이드가 저기 힐러랑 이렇게 궁수 라인에 가면은 걔네 다 썰리겠다. 그러니까. 돈나도 배터리 이길 것 같아. 이제 날탈도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막아.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머리 좀 있는 애들은 이제 4-3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와. 근데 이거는 막 들어가도 되는 게 대시가 2초야. 아 근데 막 들어가면 좀 빡셀걸? 무적. 무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점프 대시를 쓴 다음에 R로 살짝 감 보다가 화면 돌려서 다시 대시로 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살짝 아칼리 느낌으로 가. 아, 생각보다 전자들 빡세. 야 근데 아니 쿨이 존나 짧아. 그니까 쿨 짧은 게 존나 사기야. 그러니까 와. 어. 아니 막말로 이거 공소쌤 맞추면 저 쿨 1초 되는 거 아님? 아 그니까 쿨이 너무 짧은데 이거? 아 네 그럼 너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랬다. 딜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이 360도에서 3명 3명 맞고 3번은 뭐 몇 명 맞는지 모르겠네. 야 근데 이게 무적이 없다. 아닌가? 무적이 없지. 무적 없어. 확실해? 누가 그래? 아 근데 저기서 무적 있으면 너무 초싸기 아니야? 그러니까 버스커 블레이드지. 아니 지금도 사기, 아니 지금도 초싸기인데? 우리한테 그것도 해보시면 안 됩니까? 떨어질 때 그 시기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무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네. 2번 스킬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도적이랑 1대1 만나면 잘하면 좀 빡셀 수도 있겠다. 무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 와 근데 미쳤다. 우야지. 아무튼 그게 족살이네. 타수가 족살이네. 어? 무적 아니야. 아니 게다가 이게 우야지가 매크로 써가지고 사타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 무적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니 방금 그거.. 그거... 형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대시기를 써봐요. 그래야지. 그래. 아 이건 너무 낮았는데? 근데 그거 같은데 도적에서 상향된 느낌? 기다려봐. 상향된 도적 느낌? 씹히는 거 같은데 방금 보니까? 지랄. 그건 원래 다 되네. 씹히는 거. 그래 이 정도는 다 씹히는 건데. 어 법사는 안 씹히지롱. 근데 그냥 도적하고 다른 게 이게 일자 대시기네. 도적은 살짝 이제 플래시 점프 같은 느낌인데. 맞아. 아씨 무적 아닌 것 같은데? 형 그냥 와서 그냥 몬스터한테 쓰고 맞아봐. 그럼 제일 알 수 있잖아. 기다려봐. 어라? 몬스터 옆에다 스킬 쓰고 맞아봐봐. 어? 무적은 없는 것 같고. 무적? 무적인가? 아니야, 무적 아니야, 무적 아니야. 낙뎀 씹는 거 아까. 네. 근데 낙뎀 씹으려면 형 그 좀 더 땅에 닿기 직전에 써야 돼 대시기를. 아니 근데 이게 무적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랑 낙뎀 씹으면 무적은 달라요. 이거는 낙법이에요, 낙법. 그래? 네. 다시 볼게. 그럼 내가 몬스터에다가 4번을 하고 내가 맞아볼게. 낙대문 씹어질 것 같은데 저게. 낙대문 다 씹어져 모든 그 법사파이. 아야 무적 아니야 무적 아니야. 그러면 힐러 껴있어야겠네 저거 싸울 때. 무적 아니야 무적 아니야. 미아지 혹시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기존 어? 도적은 대시기 때 힐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이 버스커 블레이드한테 그 힐러가 붙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얘는 그냥 혼자서 자르고 우리 혼자 공수랑... 자르고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공수랑 법사가 힐을 매달아야지 전사나 공수끼리 힐 조지지.
아니 아니 그 법사끼리. 법사끼리. 네네네. 어 그럼 그 그렇게 못 가. 하시면 돼요. 무적 1초 있다는데? 누가 그래? 어? 엥? 운영자 피셜 있다는데? 운영자 피셜? 어? 와. 무적 1초 있어요? 어, 어디 스킬이에요? 이 스킬도 알려도 좋겠다. 그러니까 와. 이게 스킬이 안 적혀 있으니까 이게 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 이 대시기에 1초 있다는데? 무적? 오. 맞추면 있나 보네 그러면. 아니 그냥 노력은 안 맞을 수도 있긴 했어. 아니 이게 그게 없어. 이게 스킬 설명이 없어. 원래 스킬 설명 다 아니면 했잖아. 아니면 그건가 보네. 어 써주신대 써주신대. 오 돌진할 때 그건가 보네. 야 그럼 사실상 돌진하면서 알 쓰면 무적이네. 그렇지. 딜 놓고 뺄 수 있네 그러면. 근데 따라오면 도적 따라오니까 안전하게 할 거면 그냥. 근데 저 풀타임 2초여서 못 따라가. 4초인 도적은 기다리는 애들 있어. 안 쏘. 와 씨발. 아 빅맨이가 먹었대. 빅맨이야 별 20개 먹었지. 빅맨이가 먹었어? 마이크 받아놨어. 먹었겠지? 아니 터수가 말이 안 되네 이게. 아이. 도적이랑 떠봐 한 번. 딸이 같이 떠봐. 나 길드에서 안 돼. 예! 먹었지? 그 먹었어? 아이템 따르고 오신 거? 어! 오케이. 점프 두 번에 애들 죽네 그냥. 그냥 슥싹슥싹 하니까 죽는데? 아니 타수가 8번을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야? 이게 햇빛에 맞추잖아? 기다려봐. 와 여태까지 갑옷을 안 입으신 거였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공속 맞추면 무적 쿨더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저게 뭔 티가 아예 안 달아. 뭐야 저게? 아니 실화야? 아니 컨 와 아니 그냥 대충 때린 거 같은데 그냥 이게. 그 이게 아니 방금 대충 때린 거지 그냥. 어 그냥 매크로 이거. 아니 방금 아니 딱 에임만 봐도 그냥 대충 때렸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사라져. 야 이거 에임을 안 맞춰도 돼 방역기라. 그러니까 그 근처에만 가면 돼. 씨발 소싹이야. 아니 이거 나한테 딱 맞아. 왠 줄 알아? 커널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커널 필요 아 진짜 커널 필요 없어. 그냥 근처로 맞으면 돼. 근처만 가면 돼 그냥 씨발. 와 진짜 좋다. 범위 딜이야. 아니 딱 맞는 직업 찾으셨는데 아니 뭐야, 아니 너무 딱 맞는데? 그니까 너무 딱 맞는데. 아, 잠깐만 그냥 커널 필요 없어. 아니 초기장에서 이번에 스페셜리스트 풀어준다 했잖아 1등 하면. 어? 1등 하면이요? 우리 먹겠는데? 아 1등 털... 하면 풀어줘? 아 그래? 그... 아니 야 이거 에임이 필요가 없어 이거. 그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 투알이랑 공이랑 공 나가면 무슨 의미인데? 아니면 또 막 투기장에서 비석 찾아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가서 방금처럼 스톤만 쳐 안 맞으면 돼. 3인칭으로 해봐, 봉. 야, 이거는 그냥 1인칭으로 해도 되는데? 아니, 1인칭으로 하는 게 중요하네. 어, 이건 1인칭이 더 좋은 거 같은데? 뒤치기 맞을까봐 그렇지. 아, 그래? 3인칭 해볼까? 3인칭으로도 한번 해봐. 이거 스톤 맞으면 좋다니까. 그건 맞긴 하지. 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나는 고정할 때 솔직히 1인칭 추천하긴 해. 그니까 나 이게 이걸 못 따라가겠는데 스킬을. 아따가. 그 3인칭이 화면 전원 속도가 1인칭의 3배일 거야 아마 2, 3배. 아... 그래가지고 이거 감도 느린 사람이 하기 힘들어 3인칭. 근데 컨이
형이 너무 구린데? 3인칭은 나도 구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1인칭을 한 다음에 대치기를 쓰고 이제 R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R을 이제 3인 그 바로 뒤로 회전해 가지고 반대다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상대가 에임이 못 따라오지. 보정. 난 1인칭이 맞는 거 같아. 근데 형 보정은 1인칭이 맞아. 해버리니까. 맞지. 방금 나 원래 3인칭으로 하거든. 3인칭은 차라리 궁수나 복사 같은 걸로 해야 돼. 건다. 궁수는 3인칭으로 못 맞춰. 아 그래? 궁수도 1인칭이야? 궁수 1인칭. 그러면 전사 복사가 3인칭이야. 근데 도적은 이게 나 도적이 3인칭이 더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 한번 사는데 다른 애들도 법사도 스킬 많아. 맞추려면 궁수랑 똑같은 그거라서 1인칭이 스킬 잘 맞추려면 그 1인칭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3인칭은 3인칭 하는 이유는 스킬 피하려고 하는 거야. 와, 야 근데 씨발 저거 데몬 저거 한방 컷이다. 아니 데몬이 아니라 푸언 저거. 어. 네, 타수가 그 풀콤보 때리면 한 8타 들어가요? 8타? 풀콤보 때리면? 응. 타수가 사실상 몇 타임? 아, 포원 존나 세긴 하다 근데. 저거 근데 1인칭 계산... 하니까 화면에서 없어지면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되네. 그래, 그래서 3인칭 안 되네. 저는 이미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가라. 수고했다. 와, 수고했어. 들어가. 잘 가. 야, 이거 매크로를 뺄까? 2, 3번을? 그냥 따로따로 써야 되나? 니 못 누를 것 같아. 아? 못 누를 것 같아. 2, 3번에? 어, 동시에. 나도, 나도 못 눌러, 그때. 아니, 이거 2, 3번에 이렇게 못 누른다고? 어, 같이 못 누른데, 나는? 그럼 어떻게? 왜냐면 손가락이 안 남아. W, S, A, D 하면서 위에, 위에 동시에 어떻게 눌러? 맞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 계속 쓰다 보면 이제 킥 생기겠지. 지금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와, 야, 저거 대상이다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1대1을 절대 안 펼쳐진다는 거지. 지형 짐을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그 네가 지금 포환한테 지는 이유는 네가 대시기를 그거 해서 그래. 대시기 써서 그냥 맞짱 바로 싸우려고. 싸우려고 해서 그렇지. 옆에서 그냥 옆에 때리고 빼고 때리고 빼고 하면 네가 그거 무조건일 것 같아. 스킬 쿨 때문에. 그러니까 대치 맨 처음 대치기를 그냥 사선으로 그은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스킬 빼고 그냥, 어 스킬 뺀 다음에 발라붙으면 무조건인지. 가까이 가는 사람 스킬 빼. 그 위에서 내려서 꼽는 거 어차피 2.5초인가 되는데 대치기. 일단 그냥 R이 궁순다고 생각하면 돼요. R이 알죠 형? 이 새끼 R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그냥 R이 좀 일자로 안 쓰잖아. 사선으로 그려놓고 쓰잖아.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그거 빼고 다시 이제 스피크 돌았습니다. 가고 이제 R로 딱 따라가서 아, 이건 질 수가 없겠다 이거는. 그냥 딱 붙고 그 다음에 풀콤보 넣고 R로 빠져나오면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보정 에임 못 따라가 이거. 그러니까 한번 싸우고서 바로 그서 끝장내려 하지 말고 연속으로 계속 싸울 수 있어. 그래야겠다. 와 진짜 괜찮다. 그 궁수가 저거 날아가는 속도 있어가지고 못 맞추네. 그러니까. 이거 전사랑 한번 맞딜 해보면 안 되나? 전사랑? 어 맞 그냥 맞딜 해보세요 맞딜. 어. 전사 있나? 전사 불러가지고. 어 여기 있다 맞죠? 맞았는데 이길 것 같아. 못 이기는데? 어? 어? 근데 턴을 한 번... 근데 미스가 왜 이렇게 많이 뜨냐? 그니까 다시 근데 원래 맞딜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야 전사. 아이 보죠. 아니 근데 나 방금 63 뜬 거 같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나 정확하게 이거 있잖아 이거 2, 3번 응. 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2번이 그냥 둘 다 똑같은 느낌의 광역기인데 그냥 몸 주변에 달라붙는 얘들한테 다 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봐봐 이게 2번이 이게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이거잖아. 네. 근데 3번은 이렇게 에임을 위에다가 하면 이거 원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 뭔가 2, 3번을 묶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해했지? 봐봐 이거 3번이... 2번은 그치 3번은 살짝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폭행용으로 쓰는 거네 그냥? 도적이랑 비슷하네? 그러면 형이 이제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스킬을 써야죠? 이제 써주시는데? 전방으로 돌진하여 적을 공격하고 1초 무적이다. 어? 써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 파란 제국은 없나? 파리? 아... 파란 제국은 없구나. 우야지. 어. 그 원거리 스킬이 3인칭으로 할 때 안 해봐서 안 맞는 거 아니? 어 맞아 이렇게 아니 아래 하면은 짧아 이렇게 짧게 나가지. 어 근데 이제 위로 보고 하면 위 그 뭐야 원고리로 나가. 그러면 그거 활용하려면 네. 1인칭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려면 내가... 1인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좀 가려진단 말이야. 봐봐 맞지? 맞아. 이게 가려진단 말이야. 내가 콤보 생각을 해봤는데 R로 들어가서 때리고 3으로 그 뭐야 3 안에서 3을 써야 되네. 왜냐면 스킬 쓴 기준으로 1초 무적이면 날아가면서 1초가 풀려. 아 그치 그래서 R로 대시기 때리고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콤보가 순서가 R, 2, 3 그리고 4로 나오는 거지. 무적기로 순간 폭딜 넣은 다음에 그래야 이제 무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알 2, 4, 3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누르고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공식키 있잖아 너. 뭐라고? 공식키 있잖아 같이 써주는 거. 그거 쓰면 된다. 아 그러네 레네톤이네 이거. 왜? 그 분노 54 한 다음에 EWQ 쓰고 2로 빠져나와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아 그니까 알로 붙은 다음에 2, 3 쓰고 4로 빠져나오라고? 4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니까 알로 궁수나 마법사 옆에 붙어. 걔네 폭딜이 없잖아. 거기서 이제 2번, 4번 쓰고 3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R 한 번 더 써서 도적 못 따라오게 날아가고. 느낌이잖아. 이제 R로 진입했을 때 순간적으로 에임이 못 따라올 거냐. 이렇게 하고 빠지고. 예스. 그러니까 2, 3을 묶는 게 아니라 2, 4를 묶어야지 이제. 2, 4를 묶으라고? 어. 3번은 네가 써서 나와야 돼. 아니 지금 스킬 바꿨어 지금 순서 바뀌었어. 아 바꿨어? 2, 3을 묶어.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라는 거잖아. 아 4번이 대식이야? 아 4번이 지금? 대식이야.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R, 2, 3, 여기서 R로 R, 3, 붙은 다음에 2, 3, 4 하고 그치 R, 2, 3, 4 이거잖아. R, 2, 3, 4 그런 느낌이지. 이렇게 해야지. 아 좋다 씨발. 아 근데 대시의 쿨타임 2초 개사기네. 야 이거 아 근데 대시가 잠시만. 아니 이게 R 쿨타임이 되는 게 뭐냐면 R 쓰고 2, 3 쓰고 저거 4번으로 나온 뒤에 R이 한 번 더 돌걸? 아 근데 이게 해볼까? 좀 아 그 안 돌긴 해. 바로는 안 돌아. 아 안 돌 기다려봐. 나 해볼게. 이게 좀 아쉬운 게 아 이게 안 돌아. 바로 4로 들어가야 이게 극대화를 뽑을 수가 있거든? 4, 2, 3, R 4 쓰면 되는데. 근데 그럼 죽어 없는데 무섭게 없어서 그거는 뭐 잘 해야지. 결국 사고 대시기를 두 번 쓰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도적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붙었을 때 이걸로 가 그다음에 풀콤 넣고 이걸로 나오는 거 이것도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로 한 다음에 알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되면 베스트인 거지. 이렇게 빠져나올 때 상대방 근데 거의 첫 뒤져 있을 거야. 중요한 거. 왜냐면 이게 4번 딜이 이게 존나 세 이게.
그러면 4, 2, 3, R, 4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1인칭 안 해도 되나? 근데 이제 한타 같은 거 막 모여서 싸울 때 네가 스킬 분배해서 하면 돼. 근데 이거 에임 따라가려면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왜냐면 그렇지. 뒤에는 그냥 우리 팀 믿고 그냥 그 너 앞에 봐. 어, 1인칭이 나은 거 같은데? 근데 이게 3인칭 해도 어차피 뒤에서 날라온 공격 다 피해. 도적은 대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맞아. 아, 근데 지린다 이거. 아니 씨발 대시기 2초. 와 2초에 R까지 누르면 4초에 아니 아니야 날라. 대시기 2초 아니야. 3초야 3초. 3초? 어. 아 3초네? 어. 1초 차이구나? 그러면 도적들은 그냥 이제 파티 안 맺고 궁수 마법사 파티 이렇게 맺을게. 그럼 돼. 서로, 우린 서로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날탈 없이 하니까 존나 뭉쳐서 가니까 이거 뭐 자를 강 안 나오긴 하더라.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하나? 근데 버스커 블레이드는 힐 하나 붙여있는 게 낫지 않나? 어 근데 내가 원래 도적할 때 2단 드시기 그 4번 존나 길었잖아. 근데 이건 짧아가지고 그냥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왜냐면 힐러 두면은 힐러가 따라가다 죽을걸? 아 그니까 따라오진 말고 이제 봉준형이 빠져나와야지 거기를. 그 빠져나와서 다시 주유하고 다시 들어갔다 주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힐러 있는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러니까 힐을 받아간다는 느낌. 맞아. 결국에 피 빠지고 죽었다 오면 너무 손해야 이게 걸어오는 게. 그러니까 힐러는 따라댕기지 말고 공준형이 치고 이거 나왔을 때 힐 받아야지. 아 공수 쪽이랑 같이 포지셔닝 하다가. 어.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들이 1인칭 뭘 미난다는데. 그러면 딜라인이 빨리 죽지 그러면. 쟤네도 보고 쟤네도 우리 노릴 텐데. 아니지 딜라인은 저 사람 같이 있잖아 어차피 공수. 그러니까 한 팀이랑 싸우면 상관없는데 많은 팀이랑 싸우잖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게 봐봐. 내 화면 봐봐. 이거 3인칭이 이렇게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빡스 위로 보는데 여러분들 이해했나? 이게 내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1인칭이야 그러면 1인칭 맞지? 형이 평소에 게임할 땐 3인칭을 하고 싸울 때는 맞아, 맞아. 1인칭을 하면 돼. 어 맞아 맞아 그러면 될 것 같아. 맞아 싸울 때만 1인칭으로 딱 하면 될 것 같아. 보는 맛도 1인칭이 더 있긴 해? 아 근데 이거 살짝 아쉬운 게 일직선 대시기라 아쉽긴 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습사가는 느낌이잖아요 대신이가. 근데 그 원래 도적은 이제 뭔가 좀 그 포물선처럼 뛰는 느낌이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이게 전사 대시기처럼 이렇게. 저거는 이제 벽을 탈 수가 없어 이게. 얘는.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전사 같은 느낌이야. 전사 대시기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이게 도적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나도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맨날 이렇게 2단 점프 써가지고 못 맞췄었는데 이건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어서. 아 근데 이제 형이랑 좀 잘 어울리긴 해. 어 맞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존나 때리면 돼서 난 좋은 것 같아. 아니 뭐 이제 뻑뻑이 들려오는데 형 2번 3번 쿨타임 다르다는데 확인 한번 해볼래? 잠시만. 그 순서 바뀌었다고 뭐 쿨타임이 달라졌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버그 있다고? 그러니까 2번 3, 그 3번 4번을 지금 순서를 바꿨잖아. 근데 뭐 쿨타임이 다르대 사람들이. 대쉬기 뭐 말하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타임이? 바뀌는 건 아니고 버그 뭐 일어났다는데 뭐 뭔 소리인지. 응? 뭔 소리야? 운영자 PC를 아니면 믿지 마. 아 병국이라고 할게요. 운영자가 기다릴게요 그냥.
3번, 4번을 원래대로 하면 스킬쿨이 그거 된다고? 엥? 맞아? 혹시 보니까 한번 해보실? 응. 마을에서?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게 원래 2차, 3차, 4차 이렇게 하잖아. 이거를 그 다음 이렇게 하고 3차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3번이 되시기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니 똑같은데? 3번 3천인데? 그래요? 어. 똑같은데? 다 똑같아. 똑같네. 차이 없네. 똑같아. 네. 그럼 바꿔도 될 듯? 똑같아. 다시 바꿔야겠다. 4차 스킬이 엄청 예쁘다. 근데? 봐야겠다. 근데 버서커니까 좀 피읍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니 4차가 피읍이래. 4차가 피읍이? 어. 아 그럼 사실상 전사 아닌? 도적이 아니고? 응? 4차가 붉은가 있다고요? 네? 청년대장 됐다고요 제가? 이 채널 사막 필드보스 1시 6분 예. 드워프 1시 8분 1채널 드워프 1시 13분 1채널 설원 1시 23분입니다 그럼 먼저 그부터 가자 이 채널 사막 6분 남았습니다 이 채널 설원은 정보 없나? 사막 먼저 가자 빨리 이 채널 사막 드워프 이렇게 달리면 될 듯? 먼저 가자 지금 가나요? 미리 가야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네 갈게요 아이야 어디 쪽에서 나왔지? 코브라이드 네 7시 방향 사격은 바꿨습니다 코브라이드인데 나왔지? 리스폰 기준 7시 개미 할게 있고 사격은 바꿨습니다 사격은 바꿨습니다 이 채널 어? 야 이 채널 1시 6분이라는데? 1시 6분이라고? 그래 1시 6분 6, 7분에 잡았대 아니 그 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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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 어 아 그래? 이러면 설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격은 바꿨습니다 근데 설원은 아마 잡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거 스킬쿨이 왜 이렇게 짧아? 이거 공속인가? 스킬쿨이 너무 짧은데? 아 테스업이라서 너무 큰구나 야 보탕 언제야? 지금 사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 이 채널? 오케이 넵 근데 무야지는 그 서론 대기 하시면 될 듯 이 채널 왜? 이거 저희가 그냥 버스 타고 바로 갈 거예요 아 그래? 네 같이 돈다고 합니다 일 몇 채널 서론이더라?
설아 이 채널로 갈까? 설아의 이 채널. 응? 아 여기 날탈 안 돼 이제? 네 걸어댕겨야 돼. 오늘까지 상관없네.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상관없어? 금지시킬 거라는데 그걸 나중에 어차피 시스템으로 막아놓으신다고 했어가지고 패치 전까지 상관없다고 아까 채팅창에 올라오지 않았나? 패치 전까지 날탈 가능이랬어요. 오늘까지 상관없어. 뭐야? 사막 있는 사람 중에 파티할 사람 아로시 파티 만들었어요. 확인이요. 땡. 비방의 오리꾼 말 안 하니까 존나 오래 있네. 체력이 좋네. 야 저거 뭐임 모리사냥? 야 모리사냥 야 타고 있어봐. 나 얘네들 줄게. 아 이거 뭐야? 아 맞다 길드 무야지 저희 아까 그 무야지 스킬 맞아보려고 길드 탈퇴 했는데 빅맹이랑 저 길드 가입 가입했어. 감사합니다. 오리사냥 야 오리사냥 지린다. 야 거기 그 위에 있어봐. 그니까 야 타고 있어봐 그거. 타고 있어봐 거기. 오리사냥 지린. 한 바퀴 돌고 와봐 타고 그냥. 야 일단 간다? RPG 네. 아 그 얘네 서로에서 놀고 계세요. 6분 7분에 나온대요 그거. 어 근데 이거 지형 지물을 이용한 사냥은 안 될 걸? 이거 하면 안 돼. 해코 영상 떴다는 게 무슨 말? 뭐가 떴다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 어? 아 그러네. 야 버그를 안 돼? 대식이 처음에 2초였대. 그래요? 어 대식이 버그를 안 돼? 지금 몇 초인데? 지금 3초거든. 안 돼. 형 그 옷 바꿨잖아 순간. 아니야? 그거랑 뭔 상관이야? 거기에 속도부터 있었던 거 아니? 아니야. 어, 얘네 어그로 네? 언제 풀려? 운이랑 해피셋이라 상관없었을 것 같아. 응. 민이 어디 갔어? 대시야? 응? 나 하늘에 있지요. 대시 나 닭을 구웠어. 와. 그랬구먼. 어. 아, 잡아. 잡았죠. 그거 잡으면 아마 안 될 거야. 왜? 아, 그래? 지형 지물 이용이 안 돼서. 지형 지물 아니잖아. 내려와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 날탈 타고 다녀도 대시야? 똑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설마 대시 아니지? 와. 어 야 왜 이거 너프 된 거야? 어 잠시만 이거 실시간 너프가 됐어. 이거 재점해 봐야 돼. 끌고 올게. 어. 그러네 2초로 어? 뜨긴 했네. 뭐야 이거? 2초인데? 근데 2라고 뜨긴 하는데 숫자 세어보면 3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3초로 떠 이거는. 아. 텍스트가 다르기 뜬다는 거지. 어 봐봐. 이거는 3초로 뜨잖아. 아 힐주. 그러네. 아 힐줄게. 근데 이거는 2초로 뜨죠. 파란. 나도 힐 줘. 나도 힐. 힐이 안 들어온다. 그러게. 파티 가입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라루시 받아줘. 넹. 대시야? 힐 줬네. 설마. 빅맹 출발. 어 대시 뭐야? 왜 앨리스한테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자체가 없잖아. 야 나 그거 해 줘. 일단 야 너희들 보통 하고 있어 봐. 대시야? 설마 대시 아니지? 봐봐 이 3 자체가 안 떠. 근데 잘 봐. 3 자체가 뜨잖아. 운세세 봉속이 붙어있어? 어디 붙어있지? 일단 껴볼게. 봐봐 이 3초잖아. 왜 이래? 왜 갑자기 왜 1초가 늘어났어 이게? 이거 저 처음에 했을 때 쿨타임 되시기 쿨타임 2초였는데 지금 3초로 뜨는데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보면은 아니 이게 2초였는데 이게 3초가 됐으니까 이게 그거지. 물약? 물약은 오히려 내가 지금 빨았는데 형들? 아니 물약은 내가 지금 방금 오히려 내가 지금 빨았잖아 형들. 봐봐. 스킬 위치를 해볼게. 일단 2번 이거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게 3초가 뜨잖아. 아까 해봤잖아 이게. 봐봐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처음 했을 때 2초인데 이게 갑자기 3초가 된다니까. 뭐지 이게. 재접을 해봐야겠다. 물 좀 줘봐. 아 목이 나갔네. 아 보스는 이번 타임 좀 쉴게요 여러분들. 저거 좀 다 확인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1차 2차 이게 1초가 갑자기 늘어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1차도 1초가 늘어났어? 진짜? 어 뭐지? 왜 다 늘어났지? 일단 이거 아, 다시 보기를 좀 끊어볼게. 기다려봐. 아니 템에 공속 자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나 공속이 없어 형들. 봐봐 이게 공속이 없어 나 형들. 공속이 뭐 이게 아예 없어. 일단 네. 일단 대시기가 무적이 1초라 쿨이 2초였으면 쿨감 맞추면 무한무적이 돼서 2초였을 리는 없고요. 네. 아 네네네 저도 다시 보기 확인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만약 2초로 적용되고 있었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트리퍼 형님 고맙습니다. 다시 보기를 좀 볼게요 형님들. 지금까지의 메이플은 성악이었다. 여기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타야 센세니 벨루 돈 삽십 어라 아
와라. 선착순 한 명. 명.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게 다시. 벨루스의 벨. 승급. 아니 전체적으로 쿨이 어? 뭐지? 봐봐 이게 1초거든?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대시기를 물어봤잖아 형들 그니까 대시기를 물어봤는데 이게 1초가 그게 오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대시기가 아니잖아 형들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지 왜 이걸 왜 안 물어봐 여러분들 어 그래서 지금 나도 물어보는 게 지금 이거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테스트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주시겠다잖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형들 왜 그러는 거야 형들 그니까 전체적으로 표기 오리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형들. 아니, 당연히 1초 차이가 엄청 크지, 여러분들. 설마 피흡이니 너? 봐봐, 이게 여러분들 1초로 표기가 되잖아. 근데 이거 보면 지금 2초잖아 어. 아니 그니까 당연히 이걸 물어봐야지 처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 밀렸는데 그래서 그 밀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거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 1초씩 밀렸잖아 형들 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그럼 디코로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이타가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2초로 뜨는데 이건 똑같잖아 봐봐 여러분들 4번은 2초가 맞아 근데 2번은 2초로 뜨는데 원래 2번은 이건 뭐야? 3번. 봐봐, 3번도 2초로 뜨지. 맞지? 이 대시기가 2초로 뜨잖아. 근데 어느샌가 갑자기 3초가 됐잖아. 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봐봐, 이건 방금 2번도. 봐봐, 이것도 2초가 돼 있지. 근데 지금 보면. 어? 이건 똑같네. 어? 아, 전직. 어? 아, 그러네. 왜 그러지? 생각해보면. 와. 범익이야, 이거? 와봐, 둘이. 에타 말고, 에타 말고. 일정 모여봐. 어 봐봐 이게 전직 후에 2초가 됐네 이게 뭐지? 아 이게 오른가 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질춘이께서 이게 테스트 서버에서 이게 한 칸씩 뭐 밀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알려드려야겠다 어. 그래 이게 오류라니까 이거 그래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을 해 형들
그래서 그러니까 너프든 버프든 일단 이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시 보기 확인해 봤는데 아, 그러면 지금 대시 아, 그러면 테스트 서버에서 아, 아, 네, 그러면 그 승급 전에 1차 스킬이 1초로 표기됐는데 지금 2초로 표기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실례지만 4차 피흡인가요? 아. 13억 치고 좀 약한 것 같은데 버프 없나요 블레이드? 혹시 4차는 이거 피흡인가요? 강력기네. 보여주세요. 4차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좋아요. 4차 한번 보여주세요. 4차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뭐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4차 한번 보여주세요. 4차. 범이 개지리는데? 때린다고?
아 근데 이거 부원 좀 너프시켜야 돼. 너무 사기. 어? 4차 한번 맞아보고 싶어. 나 맞아볼래. 4차 한번 맞아보겠어. 어떡해. 나 맞아보겠어. 4차. 예? 아아 무기가 똥감이지? 예? 아 1검 1검 인정. 아아 어? 뭐야? 방금 따다닥 뭐야? 어 잠깐만 3타야? 구강으로 해주삼. 구강으로. 구강으로 해주삼. 구강으로 때려주삼. 어? 구강으로 때려주삼. 지옥 단검 들고 있었네. 아니 형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로 와 나 진짜 소름 돋았네. 진짜로 어 뽑았을 때 개 소름 돋았어. 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다시 보자고? 아니 나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고맙습니다. 아 다같이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어 가만 있어봐. 네. 아니 피크리가 21이 됐는데? 어? 아니 이건 말. 나로나 깜짝. 나로나 깜짝. 이 옷을 왜 벗었지 근데? 벌룬 다섯 개 로나로나 깜짝. 왜 울어? 와 킹봉준 이걸 한 번에 띄우네. 공프리카 나이스. 아 근데 마음 고생 심했을 거야. 이게 많은 얘기들이 많았잖아. 이게 알지? 이게 안 나온다. 오류상으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표기돼 있다. 7만 번째에 나온다. 막 오류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했다 했다. 와 누는구나. 그냥 뜬다 했잖아. 내가 오늘 무조건 뜬다고. 와 와 와 나 소야. 와 씨발 뭐야. 야 나 무슨 소름 돋았지. 씨발 어
자, 좀 이따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25년 차계 백수님 레드벨룬. 이 새끼 축하해 준다며 십새끼야. 어? 와, 근데 개소름 돋네. 와, 씨발 진짜. 아니 갑자기 고장각 나와서. 민나, 민나 빨리 잘 차려입고 빨리. 제대로 안 돼, 제대로. 고장각 딱 나왔지. 여기서. 매니저세요. 야, 너희 왜 이렇게 흥분했냐? 이성원서와. 어? 왜, 왜, 왜? 야, 여기 있어, 있어. 아, 누나 어디 있어? 어? 뭐, 왜? 떴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누나, 잠깐만. 됐다 됐다. 와, 누군구나. 그냥 뜬다 했잖아. 내가 오늘 무조건 뜬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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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야. 와, 뭐야? 나 무슨 소름 돋았지? 와, 와, 소름 돋았. 한 이 새끼 축하해 준다는데 축하 안 해주냐고. 아, 씨발. 와와와와와와 아, 지금 옷은 매번 아니 너 모르겠어. 아니 손에 전기가 왔다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로? 어? 아니 손에 전기가 왔다고. 아니 저거 빨간 색깔 뜨자마자 뜬 줄 알았어. 반응 속도 보면 봐봐. 와! 어! 이게 뜬 줄... 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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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와! 씨발! 와! 왜? 얘들아 방금 질주 여러분 질주님한테 카톡 왔는데 아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말도 많았는데 제가 뽑아내서 다행입니다 진짜로. 예? 아 진짜 뭔데 이거. 또 그러네. 아, 기분 존나 좋다.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아, 씨발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형들? 어?
아 진짜 너무 고마워 형들 진짜로.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지금 긴장이 다 풀렸어. 나 아까 뽑을 때 솔직히 말해서 멘트도 안 치면서 뽑았잖아. 나 존나 긴장했거든. 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나 진짜 심 정지 오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진짜. 이야기 전직관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냐면요 지금 그 뭐지 제가 다 적어놨잖아요. 은성이 민성이가 누구냐면 띄워줘. 상자의 주인님은 누구시냐면 나 로그는 못다 로그는 못한다고 아침에 말씀했어 노나 누나. 근데 내가 아니 은성이 민성이가 일부러 적어놨어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상자의 주인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와봐 나와 그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순서로 이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E에서 아 O로 해가지고 했지.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뽑은 거는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순서로 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해했어 형님들? 그냥 까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우리 방에서 그냥 까는 순서대로 했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 형님들? 그래서 까는 순서대로 해서 5,400개 98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5,400개 오늘 낮부터 해가지고 큰 마음 상자를 98개 받아서 980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980개 상태에서 그 중에 이제 363번째 버서커 블레이즈가 떴어요. 그래서 그 363번째 상자 순서에 당첨되신 분은 트리퍼 형님입니다. 와 씨 아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근데 목은 왜 가셨어요? 모르겠어. 저도 나갔어요. 긴장이 풀렸어. 아니 얘는 왜 나갔어? 저도 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그 스트레스 좀 줘봐. 아 씨발 나 목이 안 나가는데 목이 나갔네. 형이야 그래도 좋고 쟤는 왜 나가는 거야? 저 새끼 근데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월드컵 골 넣은 것보다 더 소리 지르던데? 축하드려요 무야제. 옆엔 방세 받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마른 명이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무조시 형님 오늘 많이 싸주신 형님은 옆엔 방세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예 네, 왜냐면 다 같이 뽑은 거라서. 예 네. 1위부터 5위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형도 어떻게 생각해? 너무 크게 싸주셨어. 아 진짜 아 스트랩쉬 하나만 먹으면 돼? 네 지금 근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네 그래. 와 여운이 너무 지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노방종이야 그 노방종 해야지. 아니 약속을 했잖아. 아니 약속을 했잖아. 그거 맞는데. 아니 왜 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당연히 노방종 해야지. 어? 당연하지.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 아. 아니 여러분들 저 버블준 여러분들 야무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오리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 자기야. 나? 아니 나 뽑았어. 그러니까 봤어. 대박 대박. 실시간으로 봤어? 미쳤어. 실시간으로 봤어? 실시간은 못 보고 팬코에서 봤어. 아 그래? 응. 나 이제 진짜 라이트하게 할게. 이제 이거 뽑았으니까. 뽑았으니까 라이트하게 못하지 바보야. 아 그래? 아 자기야 나 진짜 나 뽑았을 때 나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축하해 축하해. 아 진짜 나 이거 워낙 너무 원했는데 맞지? 그러니까 알겠어. 맞아, 비방에서도 나한테 별풍선도 좋은데 별풍선보다 그게 더 갖고 싶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 자기야 진짜 아 고마워. 알았어. 아 사랑해. 응. 나도. 응.